경남도민일보 주주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도민일보 대표이사 사장 구주모입니다. 개묘년 새해를 맞아 주주독자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 전합니다. 다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들 잘 풀렸으면 합니다. 2023년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경제 상황도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 또다시 올해도 각자 도생의 삶을 우리 서민들이 살아야 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래서는 안 됩니다. 저희 경남도민일보는 올 한 해 2023-연대라는 이름의 구호를 내걸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. 서로가 힘들 때 서로를 북돋우고 어깨동무를 같이 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이런 연대의 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더라도 정신적인 공허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. 한국 현대사만큼 굴곡진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는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다들 왔습니다. 다들 힘내시고 올 한 해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경남도민일보가 그 앞에 서서 우리 주주독자 여러분들을 북돋우고 함께 힘을 모으는 그 역할을, 선봉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